여기 오면 남자들끼리 계속 방 수다 떨고 있으니까 막 세계 정복 계획 짜고 막전 세계 학당 지불을 내면 어떻게 낼 건가 재미로요 그냥 그러고 신경도 안 씁니다 다음날 바로 딴소리 합니다 어제는 그러고 지나간 거죠 어제 얘기를 또 꺼내고 그러면 서로 이거는 예의가 아니죠 그쵸 그때 그건 하고 즐기고 끝내는 거죠 이게 이몇 개의 삶의 결에 힌트만 들어가도요 정말 재밌게 삽니다 뭐 어떤 걱정이 와도 웃고 넘길 수 있는 유머 이게 유머를 잃어버리지 않는 삶이 가능해요. 왜냐, 여러분 안에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유머 바라밀이 나온달까요? 이게 모든 성자의 진짜 성자들은 유머러스합니다. 왜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삶이요, 다른 각도에서 보여요. 이 개그의 핵심이죠. 비틀어 볼수 있어야 돼요. 여유롭게. 자기를 비하할 수도 있고, 그런 데서 자유로워야 돼요. 누가 나 한마디 지적할까 봐뭐 이러고 있으면 안 되신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첫날 알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런 여유가 생겨요. 억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막 유머집 사서 외우시고 이런 그렇게 해서 막 어색한 그런 그 유머를 날리고 이런 게 아니고 여유가 생기니까 삶이 다른 각도에서 보이니까 남들이 볼 때는 되게 유쾌한 사람으로 보이죠. 쟤는 살만한가 보다 하게. 내가 볼 때는 저집 지금 곧 망하게 생겼는데. 야, 뭐 이렇게 뭐 이번에 무소유나 한번 배워보지 뭐 이런 날기를 죽겠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뭔가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뭔가 영향을 줍니다. 그런 태도들이 결국 우리의 표정이나 말이나 행동 보고 남들이 영향 받아요. 우리의 생각도 뭐 물론 중요하지만 생각은 막 거창한데 전혀 표정과 언행이 아니면 아닌 거잖아요. 생각이랑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딱 만날 때 상대방한테 감동을 주겠죠. 우리도 그런 사람 보고 싶듯이. 나부터 그런 사람이 한번 돼보는 거죠. 손해볼 것도 없고. 이 우주에 분명히 긍정적인 변수가 될게 확실하고.